파리서 에펠탑보다 높은 콧대 뽐내고 있는 이민호 근황. 인사이트 문세훈 기자 이민호가 여전히 잘생긴 미모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20일 배우 이민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패션 브랜드의 패션쇼를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이민호의 모습이 담겼다. 이민호는 여유가 될 때 틈틈이 파리 곳곳의 여행지에 방문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자태로 검은색 슈트를 완벽 소화해 마네킹 같은 피지컬을 자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깊은 눈매, 오뚝한 코, 갸름한 턱선을 뽐내며 조각 같은 비주얼을 선보였다. 지난 4월 소집 해제 후 더욱 물오른 미모를 뽐내고 있는 이민호의 모습에 팬들은 진짜 잘생겼다, 준표 오빠 상남자 됐네, 코에 베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민호는 오는 2020년 상반기에 방영 예정인 김은숙 작가의 새 드라마 터킹 영혼의 군주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